전도 봉사 계몽의 목적 아래 장애인들을 섬기는 뉴욕미랄 선교단이 2018 미랄의 밤을 열고 소통의 축제를 만들었습니다. 이번 미랄의 밤 행사에는 세바시와 포프리쇼의 대표 강사인 김창옥 교수가 나와 천여 명의 관객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물했습니다. 2018 뉴욕 미랄의 밤 행사가 지난주에 퀸즈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. 조원태 목사의 기도로 시작한 행사는 NYPUMC 오케스트라와 티벨 콰이어, 한인동산장로교회 사랑의 교실 등의 공연이 이어지며 웃음과 감동이 넘쳤습니다. 이번 미랄의 밤 행사의 주제는 소통으로 한국의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가 나와 잘 사는 법에 대해 강연을 펼쳤습니다. 김창옥 교수는 녹록지 않은 이민사회 아픔을 공감하며 재치 있는 입담으로 위로를 건네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물했습니다. 특별히 이번 미랄의 밤에서는 그동안 뉴욕미랄 선교단과 함께 협력한 정선희 목사를 선교 목사로 임명하는 위촉식도 열렸습니다. 정 목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성황리에 마무리된 2018 미랄의 밤에는 천여 명의 관객이 참석했으며 행사의 수익금은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.